일릉은 조선 23대 임금 순조와 순원왕후의 왕릉으로 가까운 거리의 헐릉과 함께 사적 제194호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일릉은 합장릉이지만 봉분은 물론 릉 앞에 상석도 하나만 있어 달릉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파주 장릉 곁에 릉을 조성했으나 풍수지리상 불길하다는 이유로 현재의 장소로 이장되었다. 순조는 정조와 수빈 박씨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장남인 무효세자가 일찍 죽는 바람에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800년 11세의 나이로 즉위해서 34년 4개월간 재위하고 45세에 죽었다. 어린 나이로 즉위하는 바람에 수렴청정을 거쳤고 장인인 김조순 일가의 세도 정치로 인해 국정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했다. 거기에다 홍경래의 난, 전염병, 물난리 등 크고 작은 경계가 잦아지면서 쇠락해가는 조선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 정릉동, 설릉, 홍릉, 서울릉. 서울의 진영에서 공통되는 단어는 바로 릉이다. 릉은 왕릉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왕족의 무덤을 의미한다. 고대 신라나 백제의 무덤은 고분으로 부르고 왕릉은 주로 고려와 조선시대의 왕족 무덤을 말한다. 서울의 릉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왕릉이라고 할 수 있다. 왕족의 무덤이라고 해서 무조건 릉인 것은 아니다. 무덤의 주인인 신분에 따라 릉, 원, 묘로 엄격한 구분을 한다. 릉은 왕과 왕비의 무덤이고 원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또는 왕의 사칭이 묻혀 있으며 그 외에 왕족, 즉 왕자, 대군, 공주 등은 일반인의 무덤처럼 묘라고 불린다. 재위 기간 중 반정으로 인해 군으로 강등된 연산군과 광해군은 비록 임금이었으나 사후 묘로 지정이 되었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의릉은 조선 20대 임금 경종과 그의 계비 선희 왕후의 쌍릉이다. 의릉은 왕과 왕비의 봉분을 한 언덕의 위아래로 나란히 배치한 형태로 효종의 영릉 이후 두 번째이다. 쌍릉이면서도 좌우가 아닌 위아래로 자리 잡은 것은 풍수지리설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 19대 임금 숙종은 왕비가 셋이나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했다. 왕비에 올랐다가 폐비 후 사사된 장희빈과 동의로 알려진 숙빈 최씨로부터 아들을 얻었고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 숙빈 최씨의 아들이 21대 임금 영조로 즉위하게 된다. 경종은 33세의 나이에 왕이 오르지만 평소 병이 많아 재위 4년 만에 갑자기 사망한 비운의 임금이었다. 조선시대 극악의 여인으로 알려진 장희빈. 왕비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가진 악행을 저지르다 숙종에게 죽임을 당한다. 장희빈의 비극은 아들 경종에게까지 이어졌다. 경종은 당쟁에 시달리며 변약함까지 겹쳐 뚜렷한 치적을 남기지 못하였으며 이복동생 영조를 세제로 세우라는 요구에 밀려 허락하게 되니 세제가 대리청정을 하는 식물임금이 되고 만다. 야사에 의하면 장희빈이 사사받기 전에 어린아들 경종을 붙들고 왕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며 세자의 성기를 다치게 하였다고 한다. 그 때문일까? 경종은 늘 병약하였으며 자녀를 두지 못했다. 그리고 실록과 야사에 전해오는 경종의 독살설. 경종은 유난히 게장을 좋아했다고 한다. 게장에는 곶감이 음식 상극으로 알려졌는데 이 음식들을 경종이 먹고 탈이 난 것이다. 거기에다 식중독의 상극이라고 알려진 인삼차를 다름 아닌 영조가 직접 올렸다고 하니 결국 그날 경종이 죽게 되니 영조는 경종을 죽였다는 소문에 시달리게 되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낙성대는 고려의 명장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터이다. 강감찬이 태어난 날, 중국 사신이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별이 떨어진 것을 확인해 보니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바로 그가 강감찬이었다고 한다. 훗날 사람들은 강감찬이 태어난 예터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의 생가가 있던 곳에 사리탑식의 3층 석탑을 세워놓았다. 3층 석탑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의해 훼손당한다. 탑에 전기를 없앤다는 구실로 석탑의 대석을 비틀어 어긋나게 하고 탑 속에 있던 보물도 모두 훔쳐간 것이다. 낙성대는 1972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공원을 조성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당시 고려는 거란의 잦은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018년 거란의 10만 대군이 또다시 쳐들어오자 고려는 강감찬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귀조대첩이란 큰 승리를 이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리 여건상 수공 말고는 침략대군과 맞서 싸울 전술이 희박하다고 봤다. 그리하여 강감찬은 강물을 세 가족으로 막아 담수하여 거란이 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물을 터 혼비백산하는 적을 무찌른 것이다. 거란은 기조대첩 이후 다시는 고려를 넘버지 못하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살수대첩, 한산대첩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상 3대 대첩이라 불리는 귀조대첩.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려의 명장이 바로 강감찬이다.